모두들 털하입니다. 네이버 웹툰 그리고 TBS 샤인 파트너스 여기서 뭔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CJ ENM과 네이버 웹툰이 회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네이버 웹툰이 누구랑 같이 만든다 회사를? 네. 일본에. 일본에? 네. 일단 네이버 웹툰이 일본의 지상파 방송사 TBS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일본 예능 보면 가끔 써 있는데 그 TBS. 그렇죠. 그리고 6년차 웹툰 제작사 샤인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랑 손잡고 영상 제작사 스튜디오 툰 그리고 웹툰도 같이 제작하는 스튜디오 툰이라는 곳을 한국에 세운대요. 네. 일본 회사들이랑 손잡고 한국에. 네이버 웹툰이 자회사 스튜디오를 하나 세운다. 이게 골자인데. 네. 어디랑 같이 세우냐면 일본에 있는 곳이랑 세운다. 자회사는 정확하게는 자회사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투자사예요.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네. 그 지분을 같이 나눠서 내 가지고 그렇죠. 설립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일단 네이버 웹툰이 샤인 파트너스의 지분 15%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서비스랑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웹툰을 올리고 샤인 파트너스의 웹툰을 올리고 음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걸 그 TBS의 영상 제작 역량이랑 합쳐서 영상을 만들겠다. 애니메이션 같은 거요? 뭐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주로 드라마를 만드니까 어허. 드라마를 만들어서 아니면 예능이 될 수도 있고요. 왜 TBS랑 했을까요? 일본 드라마를 굳이 만드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글로벌 단에서 웹툰 제작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른 나라 제작사를 만들어보자. 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5월 중에 이 회사를 만든다고 했어요. 스튜디오 툰이라는 회사를. 5월이면 이미 만들었겠네요. 네. 이미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스튜디오 툰이라는 곳 여러분들 만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 웹툰 스크래스 들었다. 네이버 웹툰이 일본 방송사 TBS 하고 샤인 파트너스라는 기존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 스튜디오요. 네. 이렇게 같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다. 이거 뭐 좀 글로벌 서비스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이 정도로. 맞습니다. TBS는 교통방송 아닌가요? 한국의 TBS는 교통방송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일본의 TBS는 굉장히 큰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TBS 교통방송 거기서도 네. 굉장히 그 많은 라디오를 했었죠. TBS 중에 네. TBS EFM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English FM. 어. 그게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아, 네. 그 방송국이에요. 거기서 라디오를 되게 오래 진행했었죠. 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말은 못 써요. 안 하신 게 뭐예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뭘 알고 한 건가? 이런 언제 얘긴가요? 데뷔작 내고 닥터 프로젝트 초반인 것 같아요. 한 10년 됐네요. 그러면. 가수 제이님 아시죠? 제이 네네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 어제처럼 가수 제이님 방송에 게스트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요 네이버 웹툰이 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CJ ENM의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다들 아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유명하죠 이제.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 ENM이 네이버 웹툰이랑 같이 일본의 그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인데 네. 일본 계열사가 있어요. 네.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여기가 운영하는 곳이 라인 망가입니다. 네네. 이 회사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 재팬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를 설립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회사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300억 원 정도를 출자해서 영상 제작사를 일본에 세울 거다. 와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큰데요? 그죠. CJ ENM이라고 하면 일단 한국 콘텐츠계고 거의 모든 부분에 손을 대고 있고 네. 네이버 웹툰이 IP를 갖고 있고 네.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라인 그 네이버 웹툰 자회사가 있고 그쵸. 묶여서 영상 제작 회사 만든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재팬 가제. 네. 이미 뭔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커넥트라는 네이버 웹툰이 있는데 네네. 이 작품을 미이케 다케시라는 일본 감독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분의 연출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함께 만들고 있어요 이미. 오. 그리고 그 김진배 네이버 웹툰 일본 사업 총괄 이분을 검색해 보시면 이 기사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오. 올해 2022년 연내에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10편을 만드는 게 목표다. 네네. 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허허. 네. 그래서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IP 확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쿠만에서 보던 일본의 그 전통적인 출판 만화 시장이 네. 성공의 척도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화 그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애니메이션화가 진행됐다 뭐 결정됐다 이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 웹툰의 작품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스튜디오 N에서 하던 것이 있긴 하지만 좀 네. 글로벌하게 움직이겠다는 얘기인가요? 글로벌 사이드에서 뭔가 하려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공의 척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일본에는 네네. 그 판을 흔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왜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인데 그냥 우리가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산업이 성장했다는 의미인가?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일본 시장에서 라인 망가 같은 경우에 네네. 피코마한테 밀렸거든요. 2위가 됐어요. 이걸 다시 역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피코마와 네.
라인 망가의 그쵸. 어떤 불꽃 튀는 치열한 접전에서 네. 나온 일은 아닌가. 그걸 위해서 뭔가 대중문화 차원에서 이 웹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기업과 기업 간의 뭐 인수 합병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을 만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약간 드라이한 얘기죠. 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나중에 또 이게 떡밥이 돼서 그쵸. 갑자기 몇 개월 뒤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